어마어마한 퀴즈 속 드디어 오매불만 기다리던 스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스타입니다. 전기하셨습니다. 자, 멀리서부터 자체 발광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전지현 씨. 아, 작은 손짓 하나라도 놓칠 때라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야, 진짜 엄청. 어깨선 위로 올라오는 짧은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는데요. 오랜만에 출연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별그대 열풍을 일으킨 전지현 씨. 나 얼마나 설레는지 알아요? 아유, 예뻐. 망가지는 모습까지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천송이의 모습으로 완벽 미니.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 대륙까지 사랑에 빠지게 만들더니 첫 여신이라 부르며 대륙을 따랐다는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연기력도 정말 대단하죠. 그 후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선 전지현 씨 파스텔톤 원피스에 짧은 헤어스타일로 변신. 아, 분위기가 한층 상큼해졌는데요. 전지현 씨, 저 한밤이 TV에는 유대산 리포터인데 긴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데 마음에 드세요? 네, 이제 제가 영화 암살 때문에 이제 머리를 자르고 요즘에 그래서 짧은 머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 있는 거 보이죠? 사실 저 오늘 새벽부터 샵에 가서 약간 동민준 씨 스타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동민준 씨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전지현 씨. 많이 놀랬죠? 아니, 근데 전지현 씨는 머릿결도 소중하시죠. 죄송한데 이렇게 머리 자꾸 넘기시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자, 트레이드마크인 긴 생머리도 아름답지만 단발머리도 참으로 잘 어울리는 모습. 믿기지 않지만 벌써 결혼 3년차 주부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2년 남편 최준혁 씨와 백년 가역을 올리며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 그녀.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남편과의 여행 사진이 화제가 됐는 등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지현 씨 축하합니다. 지난해 SBS 연기 대상을 당당하게 거머쥐던 그날 역시 남편 사랑을 보여준 전지현 씨. 여보 오늘 자지 마. 아유. 남편분 정말 너무 부럽네요. 집에서의 모습도 궁금해지는데 주부 전지현 씨의 평소 모습 제가 감히 상상해봐도 될까요? 굉장히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래도 주방용품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계속 꾸준한 활동으로 많은 자주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작 영화 촬영을 마쳤다는 전지현 씨, 연기 생활도 또 결혼 생활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